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KEC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92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33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EC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KEC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전력 제어, 전류, 중폭용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KE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올해부터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게 되면서 그러한 이슈들이 작년부터 나오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후에 박스권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박스권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는 만큼 테슬라 주가나 테슬라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기사 보시게 되면 한국경제 TV 기사인데 이제 4월 27일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깜짝 분기 실적 공개했지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출가스 규제, 크레딧 판매 등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전일 증시에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는 차량 판매보다는 배출가스 규제 크레딧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판매 차익 금액까지 반영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량을 판매해서 나온 금액이 아닌 배출가스 규제 크레딧이나 비트코인 차익을 이용한 수익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시게 되면 지난해 테슬라의 처득자 비결이 이제 전기차 판매가 아닌 규제 크레딧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하락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아닌 부가적인 이익으로 이제 영업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그런 실망감으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KEC도 어느 정도 약세, 뛰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반도체 부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이 많이 판매되어야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KEC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 차량 판매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부가적인 이익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망감 때문에 KEC 또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띄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2260원대 지지선 강하게 이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이 2260원대 지지선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고요. 회복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다행히 이 박스권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테슬라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선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만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불안한 점은 RSI 지수는 그래도 아래쪽에 있지만 단기 데드 크로스 나온 만큼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주가의 흐름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KEC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분기 실적으로도 바로 직전 분기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KEC 또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텐데요. 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곧 나올 텐데, 이 K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는지 아니면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지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면 큰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분기에는 계속해서 적자 지속하면서 2분기는 돼야지 조금 흑자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이제 차량을 많이 판매해서 영업이익이 강하게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적자 유지하지 않을까. 하지만 테슬라에 납품하는 만큼 적자의 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흑자 전환까지는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적자의 폭만 줄여나가더라도 약간은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2분기에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조금 강한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테슬라 납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와 주어야지 이전 주가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언제쯤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 적자에서 흑자 전환 성공을 하는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 약 2거래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은 매수세로 들어왔지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조금 들어와 주어야지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세에서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이제 그런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수세로 전환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아직도 매도세 유지하고 있는 그런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는지, 기관은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와 줄지 그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KEC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KEC 같은 경우에도 저희 AP 투자 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 KEC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KEC에 대해서 리뷰하고 영상 남기고 있기 때문에 KE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KEC의 주가 변동률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KEC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제 초록색 라이브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연도 올해에 계속해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목 추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전일 미증 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때는 현재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시면은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